03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은는 동사는 TFT, LCD 및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부분의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고 있으며, 플렉서블 OLED 스마트폰, 웨어러블용 원형 OLED 패널 등을 출시하고 있음 파주와 구미의 TFT, LCD 및 OLED 공장과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주, 유럽 및 아시아의 해외 현지 법인을 두고 있음. 기업 개요 -1985년 금성 소프트웨어, 주, 로 설립되어 1998년 LG전자, 주, 와 LG반도체, 주, 로부터 LCD 사업을 이관받아 현재 TFT, LCD 및 OLED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함 -파주의 TFT, LCD 공장, OLED 공장 및 연구소, 구미의 TFT, LCD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주, 유럽 및 아시아의 해외 현지 법인을 두고 제품의 95% 이상을 수출 -국내 10.5g 초대형 TV용 OLED 투자 및 6g 중소형 플렉서블 OLED 투자, 중국 광저우 8.5g OLED TV 투자 등 OLED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재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COVID-19 관련 교체 수요 축소 등에 따른 TV 및 이특기기의 판매 부진으로 관련 패널 수주가 감소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가동률 저하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가중과 원가를 하회하는 LCD 패널의 판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차량용 OLED의 시장 확대가 기대되나 TV, 이트 등의 수요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외형 회복은 제한적이나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수익성은 일부 개선될 듯. 2023년 2월 21일 기준 장마감 LG 디스플레이의 시가총액은 5조 8,50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4위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상장 주식수는 3억 5,781만 5,700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6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90원이고 추정 EPS는 -3,81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7배, 34,95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67이며 목표 주가는 16,64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594억 원, -365억 원, 22,30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8,721억 원, -761억 원, -13,335억 원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8번지 46%이고 유보율은 603.2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8.96이며 전일 대비해서 3.84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3.42이며 전일 대비해서 4.53 더하기 0.5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2023년 2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070원보다 28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5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종가는 16,350원이며 주가가 LG 디스플레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종가는 16,350원이며 주가가 LG 디스플레이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LG 디스플레이는 거래량 342만 1800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만 64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59만 2396주, 키움증권에서 43만 5447주, JP모간에서 28만 1215주,
한국증권에서 25만 9,115주, NH투자증권에서 23만 7,11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모건 스탠리에서 39만 4,63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5만 3,320주, 키움증권에서 32만 7,013주, 한국증권에서 25만 8,79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2만 5,83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90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습니다.